자, 반갑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2006년 자, 12월 2일. 자, 지금 현재 시간은 자, 10시 37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글자 쓰기 방법인데, 우리가 전에 했던 거 복습합시다. 자, 계속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공부해요. 자, 도면 크기 A3, A2, A1 뭐다 기억나시죠? 자, 표제란 얘기 다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척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이는 것보다 축척, 그 다음에 선의 종류, 자, 실선과 허선이 있는데, 가능선과 굵은선, 파선과 이점선, 이점선, 각각 용도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했죠. 세 번째 시간에는 선의 종류, 자, 굵은선, 그 다음에 가는선, 그다음에 파선, 뭐 이런 식으로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선, 굵은선, 가는선, 파선이 있는 건지 다 공부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글자 문자 쓰기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을 볼까요? 무조건 또박또박 명확하게 했습니다. 선생님도 글자 못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제도 글씨는 명확하게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로 쓰기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 게 가로 한글 쓰기. 근데 한자는 거꾸로 가죠. 그래서 가로 쓰기를 기본으로 한다. 자, 글자체는 일반적으로 고대체입니다. 고대체. 참, 선생님도 잘못 쓰지만, 이런 식으로 쓰는 걸 고대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직 또는 약간 15도 경사 쓰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세상에 그런 원칙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이쁘게만 그리면 됩니다. 자, 글자의 크기는 높이로 제한합니다. 높이로. 글자가 크기가 30이다. 30mm. 뭐예요? 이게 글자 크기가 30mm. 높이가. 그래서 선을 30mm 또는 50mm다. 그러면 여러분들 스케일 가지고 이렇게 가상선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팁인데요. 가운데 하나 이렇게 꺼주면 됩니다. 꺼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글자 할 때, 건, 추, 제, 도. 글자 훨씬 쓰기 편해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좀 그래요. 이해하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네 자리 이상. 숫자를 찍을 때 무조건 일반적으로 콤마를 찍습니다. 5000이다. 이거 상식이에요, 상식. 아시겠죠? 그리고 언제나, 이게 뭐예요? 그렇죠. 보조선을 이용한다.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일정한 형식의 글자를 선택하고 항상 동일하게 이렇게 글자체를 쭉 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가날프고 섬세한 거는 아니에요. 무조건 굵고 특색 있게 글자를 써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한번 샘플로 한번 그려줄게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글자를 쓰는 방법은 얘기를 할게요. 먼저, 일반적으로, 실내투시도, 실내 건축할 때는 선생님은 약 70mm 정도, 또는 이 정도 크기로 합니다. 선생님이 스케일로 한번 재볼게요. 맞죠? 딱 70mm죠. 이해하시겠죠? 이 정도 하고 가운데다가 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글자를 쓸때 어떻게? 자, 평면도 그냥 편하게 찍으세요. 선생님이 약간 이런 식으로 돌립니다. 이해하시나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옷장 그 TV 테이블 선생님 이게 고딕체예요. 자, 고딕체를 기본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또박또박 잘 적으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글자 쓰기 방법을 했고요. 자, 치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치수는 여러분들 이건 중요합니다. 자, 치수의 방법은 무조건 여러분들 명확하게 하는 데 있어서 자, 필요한 것을 자, 필요한 것을 충분히 기억합니다. 자, 첫 번째 필요한 거. 꼭 필요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복은 피합니다. 무슨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누락된 치수를 다시 계산 안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다리는 밀리미터. 이해하시겠죠? 자, 토시는, 치수는 도면에, 자, 도면에 좌에서 우로. 그 다음에 하에서 상으로.
자, 이것도 선생님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취소서를 그릴 때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물건이 이렇습니다. 뭐 도면이 이렇게 됐어요. 자, 취소서를 그릴 때, 자, 먼저 선생님은 이렇게 해요. 여기 간격을 먼저 이렇게 선을 꺼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취소 보조선을 여기까지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취소선 약간 이 선을 튀어나오게.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그 사선으로 해도 되고 방법은 여러가지요. 점으로 찍어도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화살표 해도 되고. 그런데 선생님이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약간 이렇게 사선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글자를 얼마 아까 전에 70으로 했죠. 가상선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 뭐 700 센터에다 적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 간격은요, 도면하고 중심선, 이게 중심선이라고 하면 여기 외곽선이라고 뭐 중심선이라고 하면 여기서 한 2에서 3mm라고 얘기하지만 선생님 아니라고 생각해요. 적당히 똑같이 이해하시겠죠? 적당히 도면에 보기 좋게. 왜? 만약 큰 도면에 도면이 작아요. 그럼 취소선을 좀 올렸다. 그러면 좀 근거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크게 벌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다? 이게 취수 보조선. 그 다음에 이게 뭐다? 취수선. 취수선. 자, 그 다음에 여기 취수 보조선의 끝에 좀 나갑니다. 끝에 나가는 거 얼마? 이것도 뭐 책에서 2, 3mm인데 세상에 그런 법 없어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생각이에요. 적당히 이쁘게. 이제야죠? 이해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취수를 하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자, 왼손잡이 미안합니다. 여기에 선생님은 이렇게 가상선을 껐습니다. 자, 시간 없어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껐어야죠. 무슨 말이죠? 자, 뭐 여기도 이렇게 있겠죠? 자, 여기서 취수선, 취수보조선 올렸죠. 취수선 올렸죠. 자, 오른손이 이 위에 뭐 100이다. 자, 오른쪽만 봅시다.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취수보조선 넣었죠. 이런 식으로 됐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거 얘기하겠습니다. 오른손은 제비입니다. 이렇게 손을 돌려서 오른손 기준입니다. 오른손 기준. 자, 오른쪽 봅시다. 똑같이 취수 보조선. 이제 어디? 여기일까요? 아니죠. 오른손 기준. 이해하시겠나요? 밑부분. 어디? 오른쪽 기준. 어디? 밑에? 아니죠. 위에. 그래서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하에서 상으로, 하에서 상으로, 상으로, 좌에서 우로, 좌에서 우로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나요?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 복습 합시다. 자, 지금 중요한 걸 했어요, 여러분들. 잘 드셔야 돼요. 지금, 글자. 자, 글자. 우리 썼던 거 한번 다시 봅시다. 여러분들, 자, 명확하게 한다. 맞죠? 글자는 어떻게 한다? 명확하게 한다. 자, 글자는 명확하게. 가로 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세 번째, 고딕체다. 높이는, 글자의 높이는 글자의 크기를 말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죠? 일반적이죠. 당연한 거죠. 콤마를 찍어준다. 그리고 선생님이 힌트를 줬죠. 약 얼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내용 주기능사 할 때 얼마? 약 이거는 70mm 정도. 그리고 항상 단위는 뭐다? 밀리미터. 아, 미안합니다. 이건 밑에 거예요. 자, 지금 치수. 자, 치수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한 공간. 중복하지 않고 눈앞에 친수가 다시 계산할 수 없도록, 다시 계산하는 게 없도록 단위는 무조건 밀리미터. 그리고 이거는 얼마 띄운다? 적당히
도면에 따라서. 그 다음에 치수 넣을 때는 이렇게 보조선을 넣, 보조선에 가상선 살짝 연하게 가야 될 아니에요. 이거는 치수 보조선, 이거는 치수선. 선생님 어떻게 한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항상 선은, 이거 선 아니에요. 선은 만나는 게 좋은데 그냥 겹치게 그리세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굿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열심히 노력했고요. 2020년 12월 2일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상 안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